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파일 레트비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은요, 갚을 듯하다, 예, 갚을 띄고 듯하다, 이렇게 갚을만하다, 갚을 띄고 만하다, 예, 갚지 않다, 이렇게 개가죽 붙어요, 개가죽 붙어요. 쇠가죽 붙어요. 말가죽 붙어요. 예. 양가죽 붙어요. 쥐가죽 붙어요. 예. 개가죽으로 만든 모자다. 개가죽 모자, 이렇게. 근데, 털모자 할 때는 붙어요. 예. 근데, 밍크 모자는 띄어요. 예. 말가죽 구두 때 말가죽 띠고 구두 거예요. 쇠가죽 띠고 혁대, 이렇게. 세미가죽 띠고 구두,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갚을 띠고 드다다, 갚을 띠고 만하다, 갚을 띠고 안타, 아니 갚지 띠고 안타. 개가죽, 새가죽, 말가죽, 양가죽, 쥐가죽 다 붙어요. 개가죽 띠고 모자, 예, 밍크 띠고 모자, 이렇게 하는데, 털모자만 붙어요. 말가죽 띠고 구두, 새가죽 띠고 구두, 이렇게. 세미 띠고 가죽 띠고 구두, 이렇게. 예.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4년 만에 돌아오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네. 글 교정 코너에서, 만나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리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서정민님의 편지가 올라와 있네요. 네, 편지 원본을 보죠. 달콤하고 아름다웠던 추억 조금씩 꺼내어 봅니다. 네, 듣고 싶어했던 가슴 깊숙이 묻어둔 나의 진심. 그리움 가득 담아 백지 위에 고백해 봅니다.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예. 예, 편지.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편지. 사랑해, 이렇게. 편지. 나의 편지 아니야? 나의 편지. 나의 편지라 해야 되잖아. 나의 편지. 예. 아, 이렇게 되면, 달콤하고 아름다웠던 추억, 조금씩 꺼내어 본다. 되도록이면 존칭하지 말고, 조금씩 꺼낸다 하면 어때? 꺼내어 본다 하지 말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 조금씩 꺼낸다, 이렇게.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어 한, 듣고 싶어 했던, 듣고 싶어 한, 가슴 깊, 듣고 싶어 했던, 듣고파 한, 가슴 깊숙이 묻어든, 듣고 싶어 했던, 가슴 깊이 묻어든, 듣고 싶어 했던, 을 해야 되나? 어? 그냥 가슴 깊이 묻어둔 나의 진심, 이러면 안 되나? 응? 듣고 싶어 했던? 누가? 상대방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 조금씩 꺼낸다.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가슴 깊숙이 묻어둔. 오래도록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제 나의 편지니까 진심으로 가도 되죠. 오래도록 가슴 깊숙이 묻어둔 진심 이렇게 그리움 가득 담아 백지 위에가 좀 그래. 그리움 가득 담아 고백한 그리움 가득 담아 뭐뭐해 봅니다 이러지 말고 그리움 가득 담아 고백한다 여기서 그쳐야 되잖아 사랑해 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움 가득 담아 고백하는 게 뭘까 사랑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안돼 그냥 이렇게만 해야 돼. 예, 나의 편지 읽어볼까요? 나와봐요. 나의 편지 서정미 달콤하고 아름다웠던 추억 조금씩 꺼낸다. 오래도록 가슴 깊숙이 묻어둔 진심. 그리움 가득 담아 고백한다. 네, SNS님, 안녕하세요. SNS님 작품 없던데. 네, SNS님 작품이 없어요. 네. 아, 서장민님 SNS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SNS님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편지 이뻐요. 진심 어린 고운 고백, 편지로 쓴 시어, 짝짝짝. 서희정님 편지 시 이쁘네요, 짝짝짝. SNS님 그림 이뻐요. 봐봐. 다른 사람들은 다 시만 이쁘다는데, SNS님은 그림도 이쁘다 하잖아. 이렇게 SNS님이 가장 마음씨가 아름다운 것 같아. 그지? 이치로사님, 그리움 가득 담은 예쁜 고백, 시 이뻐요, 짝짝짝. SNS님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다고? SNS님 두개 있다고? 아, 그래?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김부배님의 사랑이라는 아침. 사랑이란 아침 보겠습니다. 다 지워버렸는지 모르니까, SNS님, 혹시 지워버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톡에 두개좀 올려주세요. 예. 지금 카톡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그 오늘 수업하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꽉 찼다고 여백이 없다고 사진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다 지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카톡으로 올려놓으세요. 예. 올려놓으세요. 사장님, 그림 안 이쁜데요? 이치로사님, 맞아, 맞아요. 뭐라고? 그림 안 이쁘다고? 이거 안 이쁘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왜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건 어때, 이거? 이것도 안 이뻐? 이것도 안 이쁘다고? 아니, 물론 이제 서정민님은 워낙 이제 그 눈높이가 높으니까 이제 그림이 안 이쁘다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치로사님 뭐야? 맞아, 맞아요. 그림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치로사님, 맞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깊이 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침묵하면 되잖아. 근데 뭘 그냥 또 맞아도 한 번도 아니고,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린 사람의 심정은 어쩌겠어? 진짜. 저렇게 사람들이 말해. 그 상처를 주려고 애를 써. 나는 한번 상처 받으면 한달 간단 말이야. 한달 간다고. 진짜. 사랑이라는 아침. 사랑이라는 아침. 너무 슬퍼가지고 힘이 없네. 세상에. 그림 안 이쁜데요. 그러니까. 이치로사님.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상처를 줄까. 자, 사랑이라는 아침. 아, 이쁘네요. 사랑이라는 아침. 이쁘죠? 제목 이쁘네요. 김부배 시집. 사랑이라는 아침. 시집 제목으로도 좋네요. 예. 네, 시집 제목으로 좋네. 서정민님, 소심하시네요. 참나. 내가 소심한지 인지 알았나? 나 진짜 소심해. 라면 풀 때, 나는 한 국자 주고 상대방 두 국자 주면 슬퍼갖고 운다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치로사님, 이건 이뻐요. 요건 이쁘다고. 요건 이뻐요. 요건 이뻐요. SNS 여행 중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네, 690님, 그림을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롱, 메롱. 서정민님, 메롱. 봐봐, 690님 말 들었지? 그림을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봐. 예? 이치로사님, 들었지? 그림을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민님, 뭘한 달씩이나 괴로워하냐고. 난 진짜 한 달씩 괴로운다고. 진짜. 서정민님은 이제 장군, 여장군 같으니까 하루 만에 있지만, 우리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한달 간다니까? 사랑이란 아침. 원본을 읽어볼까요? 엎드린 생각들을 입새에 방울방울 소구름 흐느끼며 소성이는 바람 앞에 빈 가슴 청빈한 날빛 이슬들로 떠르르 이렇게 그대가 오시려나 은빛 띠고 휘장 두르고서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로 걸어놓고 가녀린 촉촉한 기도 그리움의 빈자리 예. 회안의 숱한 밤을 정결한 사랑으로 수줍은 가슴 열어 설레임 띄워놓고 쪽빛이 햇살을 따라 출렁인다. 여전히 쪽빛이 햇살을 따라 출렁인다. 여전히 출렁출렁 여전히 출렁인다. 여전히 자, 이게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아, 사랑이라는 아침이네.
사랑이라는 아침에, 제목이 참 이쁘죠? 사랑이라는 아침. 김부배의 시집, 사랑이라는 아침. 괜찮죠? 시집 제목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부배님 시조집을 내면서 시조집. 김부배의 시조집. 그럴 때, 제목, 시집 제목. 사랑이라는 아침. 예, 이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아침. 예. 엎드린 생각들을, 엎드린 생각들이 입새에 방울방울. 엎드린 생각들을, 엎드린 사색 공간, 엎드린 사색 공간, 입새에 방울방울. 엎드린 생각들이, 엎드린 생각들이 사색의 방울들이 입새에 방울방울 사색의 엎드린 생각들이 엎드린 사색의 방울들이 입새의 방울방울 엎드린 엎드린 사색에 소구름 흐느끼며 서성이는 바람 앞에 빈 가슴 청빈한 날빛 청아한 날빛 아닐까? 빈 가슴이 있으니까 요거는 청아하니 좋겠고 청아한 날빛 엎드린이 좀 걸리잖아요. 엎드린 사색 공간. 엎드린 사색 공간. 입새의 방울방울. 엎드린, 만약 한다면 엎드린 사색 공간이 안 좋고, 엎드린 사색 공간. 입새의 방울방울. 소구름 흐느끼며 서성이는 바람 앞에 빈 가슴, 청한 날빛. 아침이 청한 날빛, 이슬방울, 이슬들로 아침 이슬 떠르르, 이슬방울 떠르르, 이슬들로 떠르르, 청한 빈 가슴 청한 날빛, 이슬방울 떠르르, 이슬방울 떠르르, 떠르르, 예. 그대가 오시려나 은빛 휘장 두르고서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로 걸어놓고, 솟대에 걸어놓고, 가녀린 촉촉한 기도, 가녀린 촉촉한 기도, 가녀린 기도, 촉촉이 가녀린 기도,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에 걸어놓고, 촉촉이 가녀린 기도, 촉촉이 가녀린 기도, 가녀린 기도, 가녀린 기도. 그대가 오시리나, 은빛 휘장 두르고서,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에 솟대에 걸어놓은 촉촉이 가녀린 기도, 그리움의 빈자리. 그리워 놓은을 해야 되잖아. 걸어놓은 빈자리, 걸어놓은 기도, 이렇게.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에 걸어놓은 촉촉이 가녀린 기도, 그리움의 빈자리, 이렇게. 예. 빈자리가 굳어졌나? 빈자리가 굳어졌네. 예. 빈자리가 굳어졌어. 비어있는 자리, 빈자리 굳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회한의 숱한 밤을 정결한 사랑으로 회한의 숱한 밤을 애절한 사랑으로 애틋한 사랑으로 정결한이 좀 그렇다.
애틋한이 더 낫지 않아? 회한의 숱한 밤을 애틋한 사랑으로 수줍은 가슴 열어 설레임 띄워놓고 쪽빛이 햇살결 따라 쪽빛은 햇살결 따라 출렁인다 여전히 회한의 숱한 밤을 애틋한 사랑으로 수줍은 가슴 열어 설레임 띄워놓고 쪽빛은 햇살결 따라 출렁인다 여전히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예. 읽어볼까요? 자, 사랑이란 아침. 제목이 이뻐요. 갑니다. 나오세요. 사랑이라는 아침. 김부배. 엎드린 사색 공간. 입새에 방울방울. 소구름 흐느끼며 서성이는 바람 앞에 소구름 흐느끼며 서성이는 바람 앞에 빈 가슴 청아한 날빛 이슬방울 떠오르르 그대가 오시려나 은빛 휘장 두르고서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에 걸어놓은 촉촉이 가녀린 기도 그리움의 빈자리 회안의 숱한 밤을 애틋한 사랑으로 수줍은 가슴 열어 설레임 띄워놓고 쪽빛은 햇살결 따라 출렁인다 여전히 네, 허니님 오셨네요. 네, 허니님, 안녕하세요. 예, 서희정님 시조 이쁘네요. 짝짝짝. 아, 김부비님, 이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예, SNS님 7번째 버퍼링이라고. 예, 서정민님, 난 늘 핸드폰으로 듣는데요. 서정민님, 알았어요, 알았어. 그림 이뻐요. 뭐, 신경질적이요. 서정민님. 아니, 그림 이쁘다는 걸 왜 그렇게, 알았어요, 알았어! 맞지 못해서, 그냥, 어? 그림 예뻐요! 이렇게. 자, 상처 줘놓고, 한 달간 이제, 나는 슬퍼하는데, 어? 김부배님, 아, 6950님, 멋진 분, 긍정적이세요. 예, 이치로사님, 제목 멋져요. 서희정님, 사랑이란 아침, 정말 좋네요. 선생님이 제목도 이쁘고 시조도 멋집니다. 예, 봐. 하여튼 서정민님은 김부배님만 좋아해. 자, 좀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을 해주세요. 예. 허니님, 희정님, 부배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허니님 어서 오세요. 이치로사님, 촉촉히 가녀린 기도 그리움의 빈자리. 예, 거기에 사랑이란 아침 있을 방울 또르르 짝짝짝 시조 멋지네요. 예. 이번에는 꽃연주님의 군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군뱅이. 아, 군뱅이. 어떻게 군뱅이를 쓸 생각을 하죠? 응? 어떻게 군뱅이를 쓸 생각을 하냐고. 군뱅이. 군뱅이가 매미 애벌레 아니야? 매미 애벌레? 군뱅이가? 군뱅이가 매미 애벌레를 말하는 거 아니야? 에? 군뱅이? 원본을 볼까요? 서둘러 달리기 하는 것을 볼 때도 뒤처졌다 느끼지 못하고 아, 행동이 느린 군뱅이 서둘러야 한다고 할 때도 훗날 기회가 있을 거야 믿었고
서둘러야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느린 듯 빠르게 나만의 느딤이 있다고 자만하고 변명답지 않는 핑계가 앞서 옷옷을 벗어 던져 보이고 적당한 심표가 통하지 않음을 이제야 느껴 첩첩산중에 혼자 맨몸으로 있다는 것을 새 세상을 늦었다 느낄 때 시간이 빠름을 그늘에 앉아 시를 읊조리다. 읊조리는 니을 피읍이여. 읊조리는 날이 열릴 거야. 오. 아, 그 군뱅이고. 매미의 벌레가 아니고 행동이 느린 사람을 군뱅이라 하잖아요. 예. 교정문에 도전해. 교정문에 도전해. 자. 뭐요, 서정민님, 왜 그렇게 읽으세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상냥하여. 그걸 무뚝뚝하게 읽으시네. 그러면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봐봐. 알았어요, 알았어. 크림 이뻐요. 아, 이렇게 읽으라고? 알았어요, 알았어. 크림 이뻐요. 이렇게 읽지 말고. 알았어요, 알았어. 크림 이뻐요. 이렇게 읽으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자, 굼벵이. 굼벵이. 자, 매미 애벌레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행동이 느린 굼벵이. 예, 그 별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둘러. 서둘러 달리기 하는 걸볼 띠고 때도 보다의 니을 관행사의 전성어미 때가 명사가 되니까 떨어지죠. 예. 서둘러 달리기 하는 걸볼 때도 서둘러 달리기 할 때도 그럼 어때? 서둘러 달리기 할 때도 이렇게 다들 서둘러 달리기 할 때도 뒤처졌다 느끼지 못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할 때도 자 하나씩 정리해 보지. 서둘러 달리기야 다들 서둘러 달리기 할 때도 뒤처졌다 느끼지 못하고 하나 그다음에 서둘러야 한다고 할 때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때도 그럴까?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때도 훗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고,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때도 훗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 서둘러야, 세상 안에도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띠고 때도,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느린 듯 빠르게 나만의 느딤이 있다고 했다. 나만의 느딤이 있다고 했다. 해지 자만하다 그러지 말고.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느린 듯 빠르게 나만의 느딤이 있다고 했다. 했다. 변명답지 않은 핑계 앞세워. 그래야지. 앞세워. 변명답지 않는 핑계 앞세워. 웃옷은 한 단어요. 웃옷 벗어. 던져.
던져 보이며,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아, 이게 보였다로 끝내야 될까? 던져 보였다, 이렇게. 던져 보였다, 이렇게.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이제야 느껴.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느꼈을 때, 이제야 느껴.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이제야 느껴. 첩첩산 중에 혼자, 첩첩산 중에 혼자, 맨몸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맨몸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첩첩산중 혼자 맨몸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느낄 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느꼈을 때, 시간이 빠름을, 그늘에 앉아, 시를 읊조리는, 그런 날이 열릴 거야. 시간이 빠름을, 그늘에 앉아, 시를 읊조리는, 이미 늦었다 느꼈을 때, 시간이 빠름을 할 필요 있나? 그늘에 앉아, 시를 읊조리는, 그런 날이 열릴 거야. 묘한 의미가 있네요. 첩첩산중 혼자 맨몸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맨몸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음을 이미 늦었음을 이미 늦었음을 근데 이걸 할 필요 있나? 응? 자, 봐봐. 굼벵인데 서둘러 달리기를 할 때도 뒤처졌다 느끼지 못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때도 훗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다.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느린 듯 빠르게 나만의 리듬이 있다고 고집했다. 변명 같지 않는 핑계 앞세워 우도 벗어 던져 보였다. 고집하며, 그래야 되겠네. 있다고 고집하며, 변명답지 않는 핑계 앞세워, 우도 벗어 던져 보였다.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이제야 느껴. 첩첩산 중에 혼자. 맨몸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음을, 이거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 하지 마. 어? 하지 말고, 첩첩산 중에 혼자, 그늘에 앉아. 요거를 바로 들어가는 게 어때? 어? 그늘에 앉아. 그 다음에, 시를 읊조리는, 첩첩산 중에 혼자, 그늘에 앉아. 첩첩산중 그늘에
그 노래 혼자 앉아 그는 섭섭산 중 그늘에 혼자 앉아 시를 읊조리는 나. 그럼 어때? 시를 읊조리는 나 이러면 좋지 않아? 이러면 시가 될것 같은데. 아, 굼벵이니까 나로 가면 좋잖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통한가 봐요. 나오세요. 곰뱅이 꺼전주. 서둘러 달리기 할 때도 뒤처졌다 느끼지 못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때도 훗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다.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느린 듯 빠르게 나만의 리듬이 있다고 고집하며, 변명답지 않은 핑계 앞세워 우듯 벗어 던져 보였다.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이제야 느껴 첩첩산중 그늘에 혼자 앉아 시를 읊조리는 나. 멋있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멋지죠? 3300님 오셨네. 3300님, 타리양님, 왜 이제 들어오는지요? 네네. 아, 1592님, 운문방송임? 운문방송이냐고. 산문방송도 됩니다. 운문방송임? 이러겠네. 산문방송도 됩니다. 그리고 다량님, 어르신 태워드리고 왔어요. 다량님, 푸비언니, 서정민님 반가워요. 다량님, 아, 수필 동화 다 방송 됩니다. 다량님, 서정민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서정민님, 그렇게 하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다고. 690님, 우리 다리양님, 고운 마음 알아줘야 해요. 어르신 태워주고 힘들었겠다. 네, 다리양님, 서정민님, 부배님, 인환언니, 꿈백언니, 서희정님, 다 그렇게 해요. 무엇을 다 그렇게 한다고. 어?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 SNS님, 군뱅이 짝짝짝. 서정민님, 그림 이뻐요. 봐봐. 서정민님, 그림 이쁘다 하잖아. 서정님 마음이 고운 거야. 다량님, 군뱅이 마음을 짝짝짝. 군기 마음. 김부배님, 시를 읊조리는 나. 멋지네요, 짝짝짝. 서희정님, 군뱅이 좋아요. 이치로사님, 군뱅이 시 멋져요. 이치로사님, 와, 국화 그림 이뻐요. 다량님, 방송 들어올 때별 쏘는 거. 그건 뭐 자유지. 의무사항은 아니야. 의무사항 아니야. 자유입니다, 자유. 안 싸도 좋고, 싸면 더 좋고, 안 싸도 좋고, 싸면 더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꼬전주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있던데, 이치로사님. 버드나무가 이치로사님 작품이었어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다량님, 국화 그림 이뻐요. 다량님 마음 이뻐요. 서희정님 아까 온거 아니야? 아까 온거 아닌가? 이제 왔는가? 자,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사행시입니다. 이치로사님. 기다림 속에 어릴 적 소풍 가던 그곳, 분분히 바위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좋아라.
맑고 시원한 물 담그며 놀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귓가에 맴돌아. 기다림은 사랑의 늪의 허우적이다. 분홍빛 스카프 하늘하늘 목에 걸고 좋은 향기 덧칠한 여인의 보리에 아련히 붉어지는 노을이여라. 기꺼이 내어주는 벌들립 사랑이 분분히 흩어지는 호숫가 물결이로 좋은 추억 떨구며 고개 숙이고 아슬이 빛나는 머리칼 헹구고 있다. 이렇게 기타를 치며 눈부신 감동으로 고백하던 그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다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낸 가슴 아슬이 떠나보내고만 노을빛 푸른 사랑 이렇게 됐네요. 자, 한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갑니다. 네, 갑니다. 기다림 속에 기다림 속에 기다림 안고 어릴 적 소풍 가던 그곳 예. 분분히 바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분분히 바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좋아라 맑고 시원한 물에 물 담그며 시원한 물에 맑고 좋아라 맑고 시원한 물에 발 담그며 놀던 그러면 여기를 맑고를 없애야지. 맑고. 여기 해맑은 있으니까 좋아라. 시원한 물에 팔 담그며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귓가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귓가에 맴맴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귓가에 맴맴 이렇게 아이들 해맑은 웃음소리 귓가에 맴맴 이렇게 기다림은 사랑의 늪에 허우적 기다림은 사랑의 늪에 허우적이다. 분홍빛 스카프 하늘하늘 분홍빛 스카프 하늘하늘 목에 걸고 좋은 향기 덧칠한 여인의 보리에 좋은 향기 덧칠한 좋은 향기 감싼 여인의 좋은 향기 덧칠한 이 느낌이 그렇죠. 좋은 향기 감싼 좋은 향기 좋은 향기로 감싼 여인, 좋은 향기 덧칠한 여인의 볼 위에 아련히 붉어지는 노을이어라. 기다림은 사랑의 늪의 호우적이다. 분홍빛 스카프 하늘하늘 목에 걸고 좋은 향기 덧칠한 좋은 향기
감싸는 여인의 보리에 좋은 향기, 좋은 향기 휘감긴, 좋은 향기, 좋은 향기에 휘감긴 여인의 보리에 아련히 붉어지는 노을이어라. 괜찮은데? 사랑은, 기다림은 사랑의 늪에 호적이다. 허우적이다. 허우적이다. 기다림은 사랑의 늪에 헤매다. 사랑의 늪을 헤매다. 기다림은 사랑의 늪에 허우적이다. 그래. 응? 사랑의 오솔길 걷다가 늪에 허적이다가 좀 이상해. 어? 기다림은 사랑의 오솔길, 오솔길, 오솔길 걷다가 이렇게. 기다림은 사랑의 오솔길 걷다가 분홍빛 스카프 하늘 아래를 목에 걸고 좋은 향기, 좋은 향기에 좋은 향기, 응? 바른 좋은 향기, 좋은 향기. 에? 덧칠하니 좀 그렇잖아. 좋은 향기에 감싼 좋은 향기, 응? 좋은 향기, 응? 덧칠한, 덧칠한 말고 없어? 좋은 향기, 바른, 응? 여인의 보류에, 여인의 보류에 좋은 향기, 좋은 향기, 좋은 향기, 감싼 그리움의 보류에 좋은 향기 감싼, 좋은 향기 감싼, 좋은 향기, 좋은 향기로 감싼, 아, 여인, 그리움, 그리움의 보류에, 그리움의 보류에 아련히 붉어지는, 아, 아련히 붉어지는, 아련히 붉어지는 어여쁜 노을이어라. 어여쁜, 어여쁜 노을이어라. 이래도 되죠? 예,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꺼이 내어주는, 내어띄고 주는 버들잎 사랑. 기꺼이 내어주는 버들잎 사랑아, 사랑. 분분히 흩어지는 호숫가 물결, 물결이로 분분히, 분분히, 분분히 흩어지는 호숫가 물결이로 좋은 추억, 떨구며 좋은 추억, 좋은 추억, 물결 위로 좋은 추억 띄워 보내며 좋은 추억만, 좋은 추억만 골라, 좋은 추억만 골라 띄워, 어? 띄워 보내며, 띄워 보내며, 이렇게 하면 어때? 좋은, 고개 숙이고 가니. 좋은 추억만 골라 띄워 보내며 아스라이, 아스라이, 아스리? 아슬아슬? 아스리? 아스리가 있나? 아슬이? 아슬이가 있어? 아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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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찔할, 아찔아찔할 정도로 높거나 낮게. 아슬이. 아슬이 빛나는 머리카락, 머리칼 헹구고, 헹구. 띄워보내. 좋은 촉만 골라 띄워보내. 띄워보내며, 띄워보내며, 아슬이 빛나는 머리칼 헹구. 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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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헹군다, 예. 기타, 기타 치며, 기타 치며, 눈부신 감동으로 고백, 고백하던, 기타 치며, 눈부신 감동으로 고백하던,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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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도 모르고, 뭐야, 갑자기 왜 분수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다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낸 가슴 아슬이 떠나보내고 아득히 아슬이 또 아슬이를 썼어? 아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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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보내고
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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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슬이는 썼으니까, 아득히, 아득히 떠나보내고, 떠나보내고만, 떠나보내고만, 놀빛, 놀빛, 놀빛 사랑, 놀빛 푸른 사랑, 푸른, 놀빛 사랑 왜, 놀빛 사랑. 아, 이렇게 할까? 자, 읽어볼까요? 자, 아, 기분 좋아. 나오세요. 짠. 기분 좋아, 2754. 기다림 많고 어릴 적 소풍 가던 그곳. 분분히 바위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조화라 시원한 물에 팔 담그며 놀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귓가에 맴맴. 기다림은 사랑의 오솔길 걷다가 분홍빛 스카프 하늘하늘 목에 걸고 좋은 향기로 감싼 그리움의 볼위 아련히 붉어지는 어여쁜 노을이어라. 기꺼이 내어주는 버들잎 사랑, 분분히 흩어지는 허수과 물결 위로 좋은 추억만 골라 띄워보내며 아슬이 빛나는 머리칼 헹군다. 기타 치며 눈부신 감동으로 고백하던 그대,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다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냉가슴. 이 냉가슴 그래거든.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이 냉가슴. 아득히 떠나보내고만 노을빛 사랑.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서장님 전화 받고 왔습니다. 누구 전화 받고 왔어? 서장민님, 교수님, 문호님 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자막 나가는데 그건 누가 써요? 그건 내가 쓰지. 내가 쓴다고. SNS님 모두 오픈 하셨는지요? 모두 누가 쓰냐고. 이게 딱그 기계적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아, 어서 오세요. 방송 게시판에 글 올리면 교정해 드립니다. 아, 이 글이 그 어떤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착 올려요. 예. 바로 반응을 해. 예. 그런 프로그램 돼 있어요. 예. 궁금했어요? 궁금했어? 서희정님 전화 받고 왔어요. 예. 아, SNS님 업을 했냐고. 업을 했냐고. 업을 하셔야 돼. 네. 김보배님 업 했어요. 서정민이 했어요. 오늘 다람쥐님 안 오시네요. 예, 왜안 오지? 예. 아, 118님 다량령 오늘 회의 참석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다량님 118님 개인톡으로 하세요.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사행시 너무 예뻐요. 장원하시오. 미리 축하드려요. 김부모님, 이치로사님, 장원하시오. 멋진 사행시, 짝짝짝. 예. 다리양님, 업은요, 12시 되어야 다시 할수 있어요. 예. 자, 12시 넘으면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리양님의 돌리고 싶다인데, 돌리고 싶다요. 예. 원본 읽어보겠습니다. 추억 차곡차곡 가슴에 오롯이 저장하고 판에 박힌 것 밋밋하여 익숙한 길마저 거스르고 싶다. 구름의 모양이 여러 가지 듯
하늘의 색, 조석으로 다르듯, 나의 시간과 갈빛이 아닌 또 다른 빛으로 물들이고, 하루 속 희로애락 다 녹여,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 내세워 아파하고 있다. 색, 넘기지 못한 그림들, 색다른 풍경은 포기한 채그 자리에서 오적거리고, 비온뒤 축축한 예로움, 무지개로 덮어두고 그리움만 찾고 싶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침묵으로 씨름하지 않고 기다림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서 있다. 예. 자, 돌리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그래야지.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되돌리고 싶다. 이래야 되잖아. 교정본에 두드러. 되돌리고 싶다. 예. 추억은 차곡차곡 가슴 속에 오롯이 저장해 두고, 예. 판에 박힌 것 밋밋하여 익숙한 길마저, 판에 박힌 것, 익숙한 길, 그냥 판에 박힌 익숙한 길, 거스르고 싶다, 이렇게, 거스르고 싶다. 구름의 모양이 여러 가지 이듯,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이듯, 구름 모양이 여러 가지이듯, 하늘색이 조석으로 타르듯 붙여요. 나의 시간도 갈빛 아닌 다른 갈빛 아닌 다른 색으로 갈빛 아닌 빛으로 갓집 아닌 빛으로 물들이고 싶다 해야지. 물들이고 싶다. 예. 나의 시간도 갈빛 아닌 것으로 해도 되고, 갈빛 아닌 것으로 물들이고 싶다. 이렇게. 하루 속 희노애락 다 녹여, 눈으로 보는 곳에 마음 내세워, 하루 속 희로애락 다 녹여, 눈으로 보는 곳에 하루 속 희노애락 다 마음 다 녹여, 눈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싶다 해야지. 아파하고 싶다 이렇게. 하루 속 희노애락 다 녹여, 눈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싶다 이렇게. 넘기지 못한 그림들, 색다른 풍경은 포기한 채, 그냥 색다른 풍경은 포기한 채, 그 자리에서 호적거려? 요거는 할 필요 없고, 색다른 풍경을 포기한 채, 축축한 외로움, 요거를 무지개로 덮어두고 싶다, 이래야지. 덮어두고 싶다. 예. 그리움만, 요거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침묵으로 씨름하지 않고, 침묵으로 씨름하지 않고,
침묵으로 씨름하지 않고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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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만 찾고 싶다. 이렇게. 그리움만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자, 그리움만 찾고 싶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침묵으로 씨름하지 않고 그리움만 찾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뭐 하고 싶다, 싶다, 싶다. 추억은 차곡차곡 가슴에 오롯이 저장해 두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통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되돌리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쉽다. 되돌리고 싶다. 그냥 쉽다. 이런 방법도 있고. 쉽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쉽다. 달해야. 추억은 차곡차곡 가슴 속에 오롯이 저장해 두고 싶다. 판에 박힌 익숙한 길. 판에 박힌 익숙한 길은 거스르고 싶다. 구름 모양이 여러 가지이듯 하늘색이 초석으로 다르듯 나의 시간도 갈빛 아닌 것으로 물들이고 싶다. 하루 속 희로애락 다 녹여 눈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싶다. 색다른 풍경은 포기한 채 축축한 외로움 무지개로 덮어두고 싶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침묵으로 씨름하지 않고 그리움만 찾고 싶다. 네. 아, 이철호사님, 이인화님, 어서오세요. 이인화님, 교수님, 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님, 그림 이뻐요. 이인화님, 안녕하세요. 네, 다리향님, 이인화님, 어서오세요. 예. 네. 다리향님, 사실은 커피를 습작 했는데요. 교수님에게 농땡이 치다가 걸려가지고, 복사가 어디로 잘못 날아가 버렸어요. 예. 네. 다리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일을 써봤는데요. 예쁘게 교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꽃연주님, 다리향님 시 이뻐요. 짝짝짝, 와, 멋집니다. SNS님, 쉽다. 시, 짝짝짝. 690님, 다리향님 지워버려요. 안 좋은 기억은요. 다리향님 기도하잖아. 다 품어요. 예. 서희정님, 다리향님, 아, 쉽다. 시, 멋져요. 짝짝짝. 꽃연주님, 바닷가 그림 멋집니다. 네, 꽃연주님, 마음 시 이뻐요. 예. 인화님, 온갖 아름다움 다 품고 싶군요. 예. 이치로사님,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그리움만 찾고픈 날이네요. 짝짝짝, 멋져요. 다리양님, 문어님들 격려 고마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서정민님 거 했고, 김부배님 거 했고, 다리양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했고, 꽃연주님 거 했고, 인화님 거 남았는데요. 인화님의 아, 수필이 있네요. 인화님의 수필이 있습니다. 한 여정 속 나의 엄마. 그냥 나의 엄마 해도 되지. 나의 엄마. 나의 엄마 해도 되지. 나의 엄마. 여정 속할 필요 없죠. 그냥 나의 엄마. 아, 교정번호. 수필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필, 교정번. 네. 인화님의 수필, 멋져요. 예. 자, 내 나이 대여섯 때부터 새겨진 분명한 사유에 사유에 쌓인 발자국, 사인 안 해도 사유의 발자국들은 이렇게 발자국들은 내 나이 대여섯 살
내 나이 6살. 그때부터 새겨진 분명한 사유의 발자국들. 와, 대여섯부터 사유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아도 들리고 들리고 지우지 하나 하지 않아도 들리고 들리고 보이는 듯 가슴 한모릉에서 아직도 흐느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새겨진 그렇게 하지. 어릴 적부터 새겨진 분명한 사유의 발자국들은 어릴 적부터 내게 새겨진 어릴 적부터 해. 어릴 적부터 내게 새겨진 분명한도 안 해도 어릴 때부터 내게 새겨진 사유의 발자국들은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아도 들리고 보이는 듯 가슴 한 모릉에서 아직도 흐느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아마 그 시대에 머물러 숨쉬었던 생각의 흐름은 비슷한 감성의 소유자들일 거라 짐작된다. 아마 그 시대에 머물러 숨쉬었던 생각의 흐름은 그랬는데 비슷한 감성의 소유자들일 거라고 짐작된다. 무슨 말이야? 아마 그 시대에 머물러 숨쉬었던 생각의 흐름은 다 비슷했을 거라. 이거 아니야? 다 비슷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이거 아니야? 다 비슷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이 정도? 네. 성인이 되어 결혼.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에 또 다른 길을 가면서 결혼 생활의 길을 가면서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면 되잖아.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유년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부서지는 유년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가슴을 깨안고 살아야만 했다. 이렇게. 작은 기쁨도, 작은 미소도 추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신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비하하고 학대하곤 했던 내 자신에게 회한의 통곡 홀로 삼키며 작대하곤 했던 내 자신 회한의 통곡 홀로 삼키며 얼마나 긴 날을 알파했는지 모른다. 진정 미안하다. 인화나 이렇게 인화나 자기 자신에게 저무는 마음처럼 가을녘
깊어뛰고 가니 계절이 아름다워 슬픈 건지, 계절이 아름다워 슬픈 건지, 슬퍼서 아름다운 건지 조차 모르겠다. 응?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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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력 멈춰버린, 분별력 멈춰버린 연륜의 뒤안길이 쓸쓸하기만 하다. 이렇게. 쓸쓸하기만 하다. 순서의 뒤엉킴? 하루하루, 그러냐. 하루하루의 뒤엉킴 속에서도 요정의 마무리 날까지, 예, 신이 맑은 감성을 내게 베풀어 준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자서전 같은 낙서 새겨 나서 이제라도 자서전 같은 낙서 새겨 나에게 진정 용서를 받고 싶다. 예. 그동안 존중해 주지 못했던 내 인격을 그동안 존중해 주지 못했던 내 인격을 해야지. 용서받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동안 존중해 주지 못했던 내 인격을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되죠. 예. 됐죠? 예. 자, 우리 인원님이 또 수필을 멋지게 완성을 했네요. 네, 멋집니다. 네, 나오세요. 네. SNS님이 드디어 19번째 버퍼링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합니다. SNS님을 시험하게 하는 버퍼링 그만두거라. 예, 그만두거라. 예. 꼬전지님 다량심 어쩌요? 짝짝짝. 와, 멋집니다. 예. 고전주님 바닷가 그림 멋집니다. 예. 인화님 온갖 아름다움 다 품고 싶으면요. 예. 다량님 오늘 같은 날은 저 그림 속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요. 예. 네. 올로 갔어. 아, 어디까지 봤는데? 올로 갔어. SNS 시원한 그림 예뻐요. 예. 다량님 그림 예뻐요. 예. 128님, 다량님 보이는 거다 뭐, 하지 말고 가슴에 품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당사자는 후회할 거예요. 괜시리 하고 있는 거 포기하지 말고, 심지 굳게 지키라고. SNS는 드디어 19번째 버퍼링이라고. 예. 이치로사님, 윤화님, 수필 멋져요. 짝짝짝. 예. 인화님, 시원찮은 작품 교정 감사합니다. 자, 서희정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겠네요. 멋져요. 예. 이철호 사님, 언제 그렇게 버퍼링 숫자까지 셌나요? 버퍼링 숫자까지 셌다고. 서희정님, 사진 같은 그림이네요. 멋져요. 예. 아, 물이 반짝반짝 F죠. 예. F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거울. 예, 다량님의 거울인데요. 원본 읽어볼까요? 낯익은 미소가 째려본다. 주름 잔뜩 그려놓고 그늘진 자리마다 앙담한 입술이 오두마니 서 있다. 추억도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모습 한번 세워보고 가는 곳 이리저리 따라 나선 채 같은 방향으로 비틀거리고 아파도 한다. 보고픈 벅차게 차올라 물안개 자욱한 오솔길에 조잘거려도 보고 나를 지워버리고 싶은 날 차갑게 닫혀버린 투명한 문 토형되지 못하게 한다. 먼 그날의 그리움 흔적되어 곤주박들 치며 외로움으로 앉아있고 축축이 젖은 가슴으로 울고 싶을 때 바보 바보라 읊조리기도 한다. 뿌옇던 마음, 햇살에 잠시 눈 감고 그리움으로 살며시 손 내밀어 달래 띄고 본다. 예. 이렇게 했네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이제 거울인데요. 거울. 거울.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교정본. 거울인데. 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생각한 거예요? 거울 앞에서 그런 거 아니야? 거울을 그린 거 아니잖아. 거울 앞에서가 맞는 것 같은데? 거울 앞에서, 예, 거울을 형상화한 건 아니니까. 낯익은 미소가 째려봐. 낯익은 미소가 째려, 미소는 째려볼 수 없잖아. 낯익은 얼굴이 째려본, 낯익은 눈길이, 낯익은 눈빛이 째려본다? 낯익은 눈빛이 째려본다? 이렇게? 잔뜩, 낯익 얼굴이라 해야 되겠다. 낯익은 얼굴이 째려본다? 이렇게? 주름 잔뜩 그림 잔뜩 그려놓고서, 그늘진 자리마다 앙당한 입술이 오도만이 서 있다. 그늘진 자리마다 앙당한 입술이 오도만이 서 있다. 추억도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추억도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추억을 세워놓고 이러면 어때? 마음껏 미할 수 없는 추억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마음껏 미할 수 없는 추억을 세워놓고서, 가는 곳마다, 이리저리, 따라 나서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비틀거리고, 비틀거리고, 아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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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픈 벅차게 차올라. 보고픈 벅차게 차 오를 때도, 오를 때도 조잘조잘 되며 나를 지워버리고 싶은 날, 나를 지워띄고 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어도, 차갑게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도 차갑게 문 닫아버리며 이러면 돼.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도 차갑게 문 닫아버리며 먼 그날의 그리움, 먼 그날의 그리움, 흔적대어 곤두박질 치며, 먼 그날의 흔적대어 흔적대어 외로움으로 먼 그날의 흔적되어 외로움으로 앉아 있다가 축축이 젖은 가슴으로 그냥 축축이 젖은 가슴으로 바보라 읊조린다 축축한 젖은 가슴으로 바보라 읊조린다 뿌옇던 마음 햇살에 잠시 눈 감고 읊조린다 그리움이 또 나와 살며시 손내미로 달려오고 뿌옇던 마음 햇살에 잠시 그리움을 또 내오면 그리움을 앞에서 언급해 버렸는데 그리움을 언급 안 했나? 그리움을 언급 안 했어? 입술이 오두막이 서 있다. 비틀거리며 보고픔 차갑게 외로움을 앉아 있다가 축축이 젖은 가슴으로 바보라 읊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그리움으로 잠시 이건 하지 말고 여기서 바보라 읊조린다 여기서 끝내는 게더 여운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거울 앞에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잠깐. 허니님이 내가 나를 낯익다고 할수 있나요? 어, 참나. 참나. 아, 그러면 내가 나를 낯익다고 해야지. 맨날 보는데, 거울 앞에서. 어? 그럼 내가 나를 낯익다고 할수 있나요? 할수 있지. 맨날 거울 보잖아. 낯익은 얼굴이 째려본다고. 맞지? 낯선 얼굴이 째려본다. 이래도 되고. 낯익은 얼굴이 째려본다. 괜찮은데? 맨날 거울 보고 화장하는데, 거울 보고 입술 바르고, 립스틱 칠하고, 근데 낯익지. 맞잖아? 맞지? 나와세요. 거울 앞에서 달의 양.
낯익은 얼굴이 째려본다. 주름 잔뜩 그려놓고서 그늘진 자리마다 앙담은 입술이 오도만이 서있다.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추억을 세워놓고서 가는 곳마다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같은 방향으로 비틀거리고 아파하며 보고픔 벅차게 차오를 때도 조잘조잘되며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도 차갑게 문 닫아버리며 먼 그날의 흔적되어 외로움으로 앉아있다가 촉촉히 처진 가슴으로 바보 바보라 읊조린다. 네, 허니님, 허니님, 희정님, 이게 사진이지 그림입니까? 서희정님, 그런가요? 교수님, 그림이라는데요? 예, SNS인 버퍼링탕에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아, 이게 사진이라고? 이게 사진이야? 잘 봐봐. 사진인가? 사진 아니죠? 예. 그림입니다. 네. 그림이에요. 사진 같아요? 사진 같아? 허느님, 내가 나를 낯익다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답니다. 네. 서정님, 거울 앞에서 시 좋아요. 네. 짝짝짝. 이치로사님, 짝짝짝. 다리양님, 시 멋져요. 인화님, 거울 앞에서 수없이 보아왔으면서도 시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마 멋진 젊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멋져요. 허니님, 다리양님, 오도마니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요? 우두커니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도마니를 너무 많이 쓰니까 우두커니로 좀 해주세요. 꼬전주님, 그림 사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것도 사진 같나요? 이것도 사진 같아. SNS님, 거울 앞에서 시, 짱, 짱이에요. 예, 예. 네. 김부빈님, 다리양님, 시 보나마나 예쁘겠죠. 짝짝짝. 예. 자, 그러면, 다 했죠. 꼬전주님 거 했고, 이치로사님 거 했고, 이인화님 거 했고, 다리양님 거 했고, 아, 김부빈님 거 했고, 서정민님 거 했고, 네.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냥 감상해. 그냥 감상해. 멋있다, 멋있다 하지 말고. 자, 예전에 샘터 시조문학상 받았던 작품 한번 해드릴까요? 예. 네. 샘터 시조문학상 수상작들을 해드릴까요? 바느질입니다. 우리 팀 것인 바느질. 예. 네. 읽어볼까요? 샘터 시조문학상 수상작 바느질 김부배. 한평생 울음터진 밤길을 꿰매면서 해지고 뒤엉키어 버겁게 감긴 물살 여러 겹 덧댄 박음질
주름 잡힌 그리움. 쉼터 시조문학상 수상자. 짝사랑 달해양. 노을빛 쩡쩡 물든 애틋함 앞에 두고 슬며시 손 내밀면 왜 멀리 달아날까. 한 발도 내딛지 못해 까맣게 탄 산근을. 자, 자, 아, 6900님, 시어는 반복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시어는요, 후렴에서 또는 시 제일 앞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 후렴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후렴이 아니고 쓸데없이 시어 반복하면 감점이 될 우려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후렴으로 사용할 때만 제어하고는 되도록이면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연습법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연습법. 앞말을 물고 늘어지는 거. 예, 앞말을 물고 늘어지는 연습법에서는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후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시어를 반복하면 감점될 우려가 있다. 예, 조심해야 된다. 고전주님, 다량님, 요즘 시가 더 멋집니다. 예. 네, SNS님 그림 짱. 예. 다량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문우님. 네. 다량님, 딸이랑 영상 통화하느라고 수업에 집중 못했어요. 예. 자, 요거 안 들은 분을 위해서 고모룡 효예술제 문예대전 수상작 또 읽어드릴까요? 예, 읽어드리고 여러분 시 낭만 대통령의 시하고 여러분의 시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온 작품들은 다 했어요. 예, 고모룡 효예술제 문예대전 수상작. 아버지 김부배. 텅 빈 자리에 끈질기게 우뚝 서 있는 거목. 보타진 가슴결에 만져지는 싱그러운 거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 고집하는 거목. 향내로 모진 세월 휘감은 채 솔바람 부는 거리마다 그리움 듬뿍 채워지는 거목. 묵묵히 추억이 되어버려 바라보기만 해도 마냥 커지는 쓸쓸한 거목. 마냥 좋아 늘 그 그늘 아래 쉬고픈 거목. 기다림의 의미를 아낌없이 토해내는 거목. 끈끈한 눈빛으로 마주하면 영원한 사랑 가슴 가득 안겨주는 거목. 고모룡 효예술제 문예대전 수상작. 효의 노래. 정경옥. 살을 내는 바람 속에 어머니의 손 꼭 잡고 나섰던 골목길. 손술집 탐장 너머에도 아버지가 안 보인다.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구멍난 추억만 시리고 아프다. 길목에서 가슴 치는 소리도 철이 없어 보챘던 유년 시절도 고약 붙여주던 할머니도 홍시 따지던 외삼촌도 제멋대로 흐트러진 옛집의 탐쟁이도 오늘따라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고모룡 효예술제 문예대전 수상작. 못다한 효. 이수진. 뒷산에 우무 내려앉아 새초롬이 잎새 적시고 둥그러진 산허리 초록 겹겹 싸서 가슴속에 쓰러지면 실개천의 추억자락 물결의 일렁이다. 돌뿌리에 부딪힌다. 뒤뜰 보랏빛 설렘 까치발 고추 세우고 서러움이 바람에 휘감겨
돌담 위에 놓는다. 짝볕이 푸르름 흘기면 들푸른 머리풀어에 치고 하얗게 피어난 그리움 바람 걸어놓고 마냥 기다린다. 네. 자, 디엠피님 오셨네요. 디엠피님 반가워요. 예. 다량님, 딸이랑 통화하고 한번 써봤어요. 아, 예. 자, 디엠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작품 하나 있고 또 여러분 작품이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올간지 문학공간 특선 시리즈 작품, 첫 번째, 지리산의 밤, 박덕은. 검고, 깊고, 검게, 환하다. 좀 전까지 닫혀있던 아버지의 산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산자락에 까만 미닫이가 소리 없이 덜커덕거리며 움직이고 있다.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가슴들, 입구를 향해 모로누워 잠든다. 그런 날은 을에 양들이 울타리 넘어 망망한 들판으로 가는 꿈을 꾼다. 아버지의 눈시울은, 세월의 눈시울은 아버지의 손잡고 비탈을 뛰어넘는다. 따뜻한 끈처럼 뒤따르던 걸음들은 허구렁에 빠질 걱정 없어 회남대 숲길에서는 늘 전설이 되어 흘러간다. 무릎에 힘을 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안 이유로 달아진 뒤급은 움직일수록 불안을 감추기에 바쁘다. 금세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못한 이유, 숲은 갈래길마다 저마다의 손금을 그리고 있다. 아스라의 사라진 여분의 삶은 아직도 밑둥마저 메마르다. 먹물 같은 한숨이 신발 밑창으로 스며들면 방향 잡기엔 으슥하고 소란스러워 잠시 발걸음 멈춘다. 아우성에 열린 문틈으로 내보이는 손금이 낯익다. 달빛 어루만지는 어린 기억의 손처럼. 까무룩한 바윗길 가뿐히 넘어 하동에서 거림 계곡으로 가는 산모롱이 두런두런하고 아버지의 너으른 손 닮은 밤하늘과 마주잡은 별빛, 넘어질 염려 없어 앞장서 흥얼흥얼 걸어간다. 네. 아, 서희정님이 낙엽씨 하나 올렸네요. 낙엽씨. 수줍팔봉이에요. 수줍팔봉. 교수님 너무 늦게 카톡에 올려서 못 보셨나 봐요. 아, 지금 아까 누구 거 있다 그랬지? 아까? 어? 아까 누구 거 있다 그랬지? 다량님 가을. 아까 누구 거 있다 했는데? 뭐야? 어디로 갔어? 왜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져. 아까 누구 거 있다 했죠? 아까가, 누구 작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일단 서희정님의 수줍팔봉 해볼까요? 자, 원본. 아, 서희정님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량님께 가을연가라는 작품이 또 있네요. 예, 가을연가. 이거 보고 나서, 아까 누가 글 올렸다는 분, 그, 해보겠습니다. 가을연가. 네, 원본, 다량님 거 하고, 다량님 거, 예. 자,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가겠습니다. 수주팔봉입니다. 수주팔봉. 예, 또 있나요? 또? 예, 자, 봐봐. 수주팔봉의 교정 원본 읽어볼까요? 꿈속에 논일던 곳, 또렷이 생시 같아. 예, 달려온 불온철이 칼바람 아래 서니 물가에 여덟봉우리 바로 이곳이구나. 지금 이거 시조로 쓴 거예요. 바로 이곳이구나. 이건 아니에요. 예. 물가에 3, 여덟봉우리 5. 그럼 3, 5는 됐죠. 바로 이곳이구나. 그러면 이곳이구나가 지금 서술격 조사 이구나가 붙어가지고 이곳이구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5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2가 되고, 그러니까 물가에 여덟봉우리 3, 5, 바로 2, 이곳이구나 5, 이렇게 2, 5조가 되는 거죠. 예, 알았죠? 바로 이곳까지 하고 이구나 이렇게 따로 띄어서 3, 5, 4, 3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서희정님 아시겠죠? 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꿈속에 논일던 곳, 또렷이 생시 같아. 달려온 불온천리 아니야? 불온천리? 불온철이야? 달려온 불온천리, 뭐야? 또 사라졌어. 어? 또 사라졌어. 근데 사자성어 쓰면은 안 좋아요. 그냥 되게 감점돼요. 감점돼. 예. 아마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였지? 불온천리.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은 불온천리. 이걸 쓰려고 하는 거겠죠? 불온만리도 있어. 불온천리도 있고, 응. 불온천리, 달려온 불온천리, 불온천리, 칼바람 아래 서니, 칼바람, 연싯뿐이, 달려온 불온천리, 칼바람 아래 서니, 물가에 여덟봉우리, 바로 이곳, 내 고향, 그럴까? 이런 식으로. 바로 이곳, 내 고향. 고향이 아니어도 시조니까. 꿈속에 논일던 곳, 또렷이 생시 같아. 달려온 불온천리, 칼바람 아래 서니, 물가에 여덟봉우리, 바로 이곳, 내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예. 읽어볼까요? 수집팔봉. 나오세요. 수집팔봉, 서희정. 꿈속에 논일던 곳, 또렷이 생시 같아. 달려온 불온천리, 칼바람 아래 서니, 물가에 여덟봉우리, 바로 이곳, 내 고향. 뭐 이렇게. 자, 이번에는 가을 연가가 있는데요. 달빛은 얼개 치다가 한 단어는 아니지. 얼개 쳐서. 얼개 치다가 한 단어야? 얼개 치다 단어 없는 것 같은데. 얼개 치다 없죠? 얼개 그러면 뛰어요. 얼개 뛰고 쳐서 갈피친 얼개 쳐서 이국에 흩어지고 갈피친 얼개 쳐서 사방에 흩어지고 이국에 흩어져.
이국보다 사방에 흩어지고, 사방에 흩어지고, 향수에 젖어드는 애틋한 그리움만 잊혀진 그날의 추억, 보고픔을 띄운다? 향수에 젖어드는 애틋한 그리움만 잊혀진 그날의 추억, 잊혀진 지그로 추억, 설렘, 잊혀진 그날의 추억, 하늘하늘 띄운다. 그것도 되죠. 향수에 젖어드는 애틋한 그리움만 띄워요. 그리움이 잊혀진 그날의 추억을 하늘하늘 띄운다. 그래도 되잖아. 하늘하늘 띄운다. 이런 방법. 괜찮죠? 예. 가을 연가인데, 갈빛은 얼개 쳐서 사방에 흩어지고, 향수에 젖어드는 애틋한 그리움만 잊혀진 그날의 추억, 하늘하늘 띄운다. 괜찮죠? 네. 갈빛은 얼기 쳐서, 사방에 흩어지고, 향수에 젖어드는 애틋한 그리움만 잊혀진 그날의 추억, 하늘하늘 띄운다. 4-3. 됐죠? 예. 네. 된 것 같은데요. 아,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가을연가. 달해양. 갈빛은 얼개 쳐서 사방에 흩어지고, 향수에 젖어드는 애틋한 그리움만 잊혀진 그날의 추억, 하늘하늘 띄운다. 에세네스님 작품, 없는데요. 에세네스 작품, 카톡에 없어. SNS님 작품이 카톡에 없어요. 예. 카톡에 없어. 응? SNS 작품 그러면 보내면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카톡에 없네요. 예, 카톡에 없어요. 카톡에 예, 카톡 다시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갑을 뛰고 드다다, 갑을 뛰고 만하다 이렇게. 그리고 갑지 뛰고 안타, 개가죽, 새가죽, 말가죽, 양가죽, 쥐가죽 다 붙어요. 근데 개가죽 뛰고 모자, 예, 밍크 뛰고 모자 이런데 털모자만 붙어요. 털모자만. 말가죽 뛰고 구두, 새가죽 뛰고 혁대, 그런데 세미 뛰고 가죽 뛰고 구두가 맞아요. 예, 알겠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민님의 작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나와라. 나의 편지, 서정미. 달콤하고 아름다웠던 추억 조금씩 꺼낸다. 오래도록 가슴 깊숙이 묻어둔 진심,
그리움 가득 담아 고백한다. 사랑이라는 아침, 김부배. 엎드린 사색 공간, 잎새의 방울방울. 소구름 흐느끼며 서성이는 바람 앞에 빈 가슴 청한 날빛 이슬방울 떠르르. 그대가 오시려나 은빛 휴장 두르고서 가슴에 맑은 미소 솟대에 걸어놓은 촉촉이 가녀린 기도 그리움의 빈자리. 회안의 숱한 밤을 애틋한 사랑으로 수줍은 가슴 열어 설렘 띄어놓고 족빛은 햇살결 따라 출렁인다 여전히. 쉽다 달해양. 추억은 차곡차곡 가슴 속에 오롯이 저장해 두고 싶다. 판에 박힌 익숙한 길은 거스르고 싶다. 구름 모양이 여러 가지이듯 하늘색이 초석으로 다르듯 나의 시간도 갈빛 아닌 것으로 물들이고 싶다. 하루 속 희로애락 다 녹여 눈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싶다. 색다른 풍경은 포기한 채 축축한 외로움 무지개로 덮어두고 싶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침묵으로 실험하지 않고 그리움만 찾고 싶다. 거울 앞에서 달해양. 낯익은 얼굴이 째려본다. 주름 잔뜩 그려놓고서 그늘진 자리마다 앙다문 입술이 오도만이 서있다.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추억을 세워놓고서 가는 곳마다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따라나서며 같은 방향으로 비틀거리고 아파하며 보고픔 벅차게 차오를 때도 조잘조잘되며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도 차갑게 문 닫아버리며 먼 그날에 흔적되어 외로움으로 앉아있다가 축축이 젖은 가슴으로 바보 바보라 읊조린다. 수필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분 좋아 2754. 기다림 많고 어릴 적 풍경 가던 그곳 분분히 바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좋아라 시원한 물에 발 담그며 놀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귓가에 맴맴. 기다림은 사랑의 오솔길 걷다가 분홍빛 스카프 하늘하늘 목에 걸고 좋은 향기로 감싼 그리움의 보류에 아련히 붉어지는 어여쁜 노을이어라. 기꺼이 내어주는 버들잎 사랑 분분히 흩어지는 허수가 물결 위로 좋은 추억만 골라 띄워보내며 아슬이 빛나는 머리칼 헹군다. 기타 치며 눈부신 감동으로 고백하던 그대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다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이 냉가슴 아득히 떠나보내고만 노을빛 사랑. 꽃무릇. 꽃무릇을 꽃연주님이 요 밑에 모두 꽃무릇으로 피어나더라 이게 있는데 제목을 꽃무릇으로 하도 되냐. 약간 흠집은 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꽃무릇으로 피어난다고 하는데 제목을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꽃무릇으로 하겠습니다. 꽃무릇 꽃연주. 아침 이슬 촉촉이 적시며 맑은 인연으로 다가온 사랑도 눈빛만 보아도 가슴 떨리는 사랑도 잠못 이루어 가슴 아리던 사랑도 코스모스 가녀림에 애틋해하던 사랑도 높디 높은 하늘처럼 서로를 비추어주던 사랑도 호숫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속삭이던 사랑도 마음 익는 갈대처럼 바람 가르듯한 사랑도
그립다 말 못하여 붉게 타들어가던 사랑도, 찻잔 속에서 향으로 말하는 사랑도, 휘몰아치는 눈보라 그 속을 달리던 사랑도 모두 꽃무릇으로 피어나더라. 군뱅이, 꽃연주, 서둘러 달리게 할 때도 뒤처졌다 느끼지 못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할 때도 훗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다.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는다 할 때도 느린 듯 빠르게 나만의 리듬이 있다고 고집하며, 변명답지 않은 핑계 앞세워 우도 퍼서 던져 보았다, 보였다. 적당한 쉼표가 통하지 않음을 이제야 느껴 첩첩산중 그늘에 혼자 앉아 시를 읊조리는 나. 690님, 어제 작품 맞는데, 꽃무릇님 아니죠. 꽃연주님이 그 꽃무릇이란 제목을 붙일 수 있느냐, 제일 밑에가 꽃무릇이란 단어가 있는데 하고 물어봤길래 다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업을 안 하신 분들은 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SNS님 작품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보내주면 하려고 그랬는데 카톡에 없어요. 예. SNS 작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NS는 버퍼링이 심한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게라도 찾아오신 오로라님, 김피님 묵묵히 배경 이루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꽃연주님 활발하게 작품 활동해 주시고, 우리 허니님 자전거 타는 날에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3300님, 또 690님, 128님 항상 배경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작품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발표해 주세요. 서정민님 활발하게 작품 발표해 주셔서 멋집니다. 이치로사님, 네, 꾸준히 작품 발표해 주시고, 서희정님, 네, 그 수필 분야 특선 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김부배님, 다리양님, 그 수상하신 것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또 인화님, 또 다시 7호조 또 시조 활발하게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쏘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희정님, 또 또 다리양님, 그리고 인환님, 또 다리양님, 이렇게 올라가면서 별풍선을 확인해야 되니까. 네, 김부배님, 네, 모두 감사하고요. 또 시교정료 별풍선 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마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라, 짠짠짠짠짠.